오늘 통계는 100억대, 1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뭐 정확하게 뭐, 측정해보진 않았지만, 예형적으로 드러난 것만 그 정도는 충분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00억대 재산과 사주를 가지고 오늘 통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지지가 거의 물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전부 순대, 신자 합을 해가지고 순대. 이 기토는 뭐 거의 죽었죠? 자, 우리가 개수에 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장 간에 해수에는 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 해수가 토가 있을, 토가 무갑임이 돼서 이 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월지에 있을 때만 해수에 토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월지를 빠져나오면 이런 다른 쪽에 있을 때는 토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월지에 개수가 월지에 있을 때만 무토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기토는 신금 무토에도 통근을 하죠? 하는데 여기서 자기가 기만 이루어져가지고 기토는 거의 힘을 못 쓴다, 이거예요. 힘을 못 쓴다. 기토가 뭐예요? 정제. 갑목의 정제가 거의 허탈하다, 허탈. 일반적으로 사주 관법에서 보면 재성이 허탈하면 돈이 없다고 해요. 그냥 격국의 관법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성이 하나도 없어도 천억 이상 되는 부자도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제가 다뤄보겠지만, 우선. 그래서 재성의 유무를 가지고, 제왕신앙 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재물 상태로 논하지 말아라. 그럼 뭘로 논할 것인가? 격이 성격됐느냐, 격이 파격됐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재물 상태를 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격이 성격되면 사회적으로 성공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결국은 재산은 잃기 마련입니다. 격이 파격되면 재성이 제왕신앙에도요, 제왕신앙에도 파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왕신앙하면 부자라 그러는데, 제왕신앙에도 합격사주는 정인격의 제왕신앙 해버리면 파괴됩니다. 또 정간이 사주에 막말 속된 말로 더글더글 해도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뭐냐, 모든 사주의 관법은 격이 성격된 사주를 갖췄느냐 파괴된 사주를 갖췄느냐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격되면 최소 기본 중류 이상의 삶을 살아간다. 사주의 부귀 빈천이 격의 성패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주를 종강격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종강. 자, 비겁은 같은 종류니까. 이 수의 흐름이 이렇게 왕하면 인성으로 종하는 것을 종강격, 비경급제로 종하는 것을 종왕격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주를 종강격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절대적으로 종강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월지가 편간이라는 거예요. 월지가 간살월에는 종강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주는 더구나 월지가 편관인데, 월지가 편관인데 편인이 투관돼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무슨 격? 편인격입니다. 자, 이때도 편인격을 바꾸시고요.
이때는 경금대원에는 당연히 평강적으로 간다. 평강. 봉기가 투관되어 올라왔어요. 봉기가. 봉기가 투관되어 올라오면 여지없이 봉기를 찾아간다. 그러나 여기나 중계에서 투관되어 올라오면 강한급 위주로 잡는데, 신금이 올라와서, 신금이 올라왔다고 보면, 과연 임수보다 강할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때는 정강격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편인격에 정강을 용신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편인격을 성격이 되려고 그러면, 제일 첫째로는 정관을 용신하는 것. 편인격의 격이, 편인격에 정관이 있으면 성격이에요. 이걸 갖다가, 아닌 상전이라고 한다. 아닌 상전. 자, 두 번째는, 편관을 용신한다 그랬어요. 편관. 편관을 용신하면 조건이 있어요. 식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성격. 식상이 없을 때는 일간과 인성. 인성은 정편을 다 포함해서 인성이라고 그러죠? 둘 다 강하면 이유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또다시 용자한테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편관과 인성, 그다음 일간의 관계에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평가는 일간을 생활해. 인성은 또, 평가는 인성을 생활해. 인성은 또 일간을 생활합니다. 자, 그러면,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다 강해버리면 뭐냐면은, 인성은 생활 안 받으라 그래. 내가 강한데 미쳤다고 평가는 생활을 받겠습니까? 안 받아. 일간이 또 강해. 그러면 인성이 생활 안 받으라 그래. 응? 그럼 평가는 할 짓은 뭐냐? 니들이 아무런 내 힘을 빼가지 않으니까 나는 일간을 공격한다 이거야. 정관과 편관의 차이가 뭐냐? 정관은 일간을 똑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정관의 역할이라면, 편관은 그냥 일방적으로 일간을 두들겨 펴는 게 편관의 역할이야. 편관이 좋은 역할을 할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재성을 지켜주는 것은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재성을 지켜주는데, 자칫 잘못하면 재성의 힘을 받아가지고 재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편관이 재성을 지켜주는 것은 좋은데,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는 뭘 봐야 되느냐? 그 사주에 비겁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재성을 지켜준다. 비겁이 있어요. 비겁을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눌러주고 재성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이게 둘 다 강하면 합격이 되고, 그럼 식상이 있을 때는 왜 무조건 성격이 되느냐? 식상이 있다. 자, 여기 식상이 하나 등장했어. 식상이 하나 있다면 인성이 식상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식상은 편관을 재산을 못해요. 그러면 똑같은 메커니즘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 인성이 식상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인성은 뭐야? 힘이 빠졌다 그래. 자, 힘이 빠지니까 편간에 생을 받아요. 편간. 그럼 편간에 힘이 빠져요. 네? 편간을 재살하거나 아니면 힘을 떼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조건 성격된다는 의미예요. 자, 세 번째는 식상. 식상을 쓴다.
자, 식상을 용신하는 이유는 편의 격이라는 격 자체는 이미 대단히 심하네요. 인성 일관을 도우기 때문에. 그래서 편인의 힘을 빼주는 역할을 식상이 하기 때문에 식신상관을 용신하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관을 용신하는 사주가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주도 편인격의 상관을 용신해요.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사주도 편인격의 상관을 용신해요. 상관을 용신하는 사람들이 식신을 용신하는 사람보다 더 상위 계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는 재성을 용신하는데, 재성을 용신합니다. 재성. 이 재성은 절대로 강하면 안 된다. 왜? 재성이 강해지면 임수를 극하게. 이 애가 힘이 드셔버리면 격이 날아가거든요. 격이라는 것은 그 사주의 주도권자라고 했어요. 사주의 주도권자니까 장수가 죽어버린 거예요. 장수가 힘을 못 써. 그러면 누가 끌고 가냐는 거예요. 일간은 사주의 주도권자가 아니고 일간은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네. 일간이 기준점이 된다. 그래서 재성이 강해지면 인성보다 강하면 인성이 눌러져서 안 됩니다. 어차피 재성은 인성을 이기게 되어 있지만 힘의 강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편인격은 강하면은 눌러주고 약하면은 정인의 역할을 해요. 정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편인을 살리는 방향으로 용신을 꾸려줘야 돼요. 근데 이 사주는 편인이 대단히 강해요. 지지 네 군데 다 통합니다. 자, 이 사주를 가지고 또 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조가 필요한 사주가 아니냐. 조 필요 없어. 신월은 신월은 이미 가을로 접어들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는 안 봐도 되는 사주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재성이 절대로 강하면 안 되고, 재성이 공감을 맞아도 돼. 재성이 공만 맞아도 돼요? 이 사주는 손해가 공만이에요. 격이 공만 맞아도, 격이 공만 맞아도 상관없어요. 공만 맞아도 되고 허탈해도 돼요. 재성이. 이럴수록 사주가 더 좋아. 자, 다섯 번째는 식상 플러스 재성이 있으면 합격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식상을 정리하든지 재성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둘 중 하나가 허탈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격돼요. 그렇지 않고 안으면은 재성이 식상의 생을 받아서 생을 받으면은 아무리 힘없는 재성이라 하더라도 식상의 생을 받아서 힘이 생겨요. 생겨서 인성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인성은, 재성이 강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여섯 번째는 편인이 강하면 편인이 강한 경우에는 편인이 합을 해서 편인이 합을 해서 식신만 남겨도 괴하다고 했어. 옛날 고수에 그냥 기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명예만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은 별로 없고 그냥 부귀한다 그러면 명예도 있고 돈도 있는데, 기하다는 말은 그냥 명예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식신만 남기지 않아도, 일성만 남겨도, 정강을 남겨도 귀하고요. 재성을 남겨도 귀합니다. 그래서 길성을 남기면 귀해요. 제갈공명사주가 편인격에 편인이 합을 하고 재성이 남아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예. 했나? 다음 기회 있으면 내가 제갈공명사주는 옛날에 그 오래된 데 명보라는 책에 제갈공명사주가 나와 있어요. 명보라는 책에 제일 첫 바다에 공자사주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찾아봐야 돼. 제갈공명 그다음에 뭐 동양 최대의 부자였다는 석승의 사주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가 유명했던 그런 역사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사주를 이 책에서 망라를 해놨 책입니다. 이거는 중국 원서입니다. 원서. 국내 그 한글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요. 원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격이 되는데 이 사주는 그럼 뭘로 성격을 했느냐 하면은 이 재성을 용신해서 성격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더라. 자, 이 사주는 재성이 허탈해.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업부 사주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 재성이 허탈하면 마누라 복이 없다. 어? 마누라가 별 볼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부인은 지금 초등학교 교장 선생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여인입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괜찮은 부인을 만나서 자식들도 지금 아들만 둘이 있는데 하는 단친구는 예, 서울시 기술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지금 공무원 생활하고 있고요. 그 둘째 아들은 지금 외무고시 쳐놓고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말에 발표를 한다고 해요. 아주 둘 다 수제였습니다. 애들이. 그리고 편인격의 특성은 뭐냐? 머리가 대단히 좋아. 머리 좋고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순발력. 그 다음에 예술적 재능도 가지고 있어요. 네. 체육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친구도 골프를, 싱글을 치고 있죠. 네. 거의 뭐 70대에서 왔다 갔다. 80대도 거의 안 가요. 그럴 정도로 잘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설계사무소, 감리회사 해서 회사가 한 4개인가 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용인에 가면은 다누리골이라는 오토 캠핑장이 몇만 평 되는 캠핑장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그걸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인데 자, 그래서 이 재성은 이렇게 허탈해도 재성이 이렇게 허탈해도 경기 성격되니까 부자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간목 옆에 을목, 또 을목이 이렇게 있고 간목이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우리가 물상론에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만 간목, 을목은 능굴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바로 못 봐요. 그래서 간목을 타고 올라가서 해를 바라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간목이 없으면 을목은 사실상 별로 해를 볼 일이 없어. 그런데 이런 경우 대체적으로 갑목일간 옆에 을목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누군지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좀 있어요. 자, 그럼 을목일간이 옆에 갑목이 있으면 이 사람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자, 오늘 보면, 자, 이때 정강 좋았죠. 자, 조금 볼 필요 없다고 했어요. 자, 경운대 보니까 편관이 왔어요. 편관이 일간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고, 인성도 강한 게 아니고, 이거 이 사주는 인생이 훨씬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겠죠. 자, 기토대운이 재성이 하나 더 와도, 이 재성이 와가지고, 이 임수를 꺾을 수가 없어요. 좋아요. 무토도 마찬가지, 재성이 하나 더 와도 꺾을 수가 없어요. 자, 합을 해서 정화가 들어와서 격을 묶었어요. 임수를 묶어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김신만, 티신만 남기지 말고, 정관도 남겨도 되고, 재성을 남겨도 귀하다 그랬어요. 괜찮다 그랬어요. 이때도 괜찮았어요. 자, 병화가 들어왔어요. 병화, 이때는 식신운이잖아요, 식신. 식신운에 병화가 들어와가지고, 재성을 생하면 바뀌기라고 그랬는데, 이건 사주 원국에서 얘기해요, 원국. 사주 원국에서는 바뀌기지만, 운을 볼 때는 항상 강약을 보라고 그랬어요. 운을 볼 때는 강약을 봐가지고 재성과 식상이 있다, 둘 다 동시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왕성한 인성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은 한 인대운 인대쯤 내려왔어요. 지금도 사업을 오히려 확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죠. 왜냐하면 감목이 자기 근록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머리 하나 믿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부모도 단돈 10원도 받은 적이 없이 거의 100억 이상 재산을 모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사주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이 재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비리비리한데 어떻게 재산을 많이 모으는데. 이거는 격국으로 보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일반적인 사주 관법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사주예요. 그렇지만 기법으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편인격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고 의외로 많다는 것은 좀 잘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외로 많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항상 재를 가지고 재산을 논하지 말고, 정관과 편관, 관사를 가지고, 너는 관사이 없으니까, 너는 직장생활을 하면 안 되고, 너는 공직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관사이 하나도 없어도 고위직들이 있습니다. 고위직. 장관도 해요, 장관도 해요. 한때 대통령 후보 하셨던 정동영 씨 같은 경우도 무죄입니다. 아, 저 무관입니다. 무관인데도 장관 했어요. 물론 대통령은 낙선했지만, 무관, 장관까지 했어요. 그래서 또,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던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국회의원인데, 그분도 간사를 없어요. 정관도 없고, 편관도 없어요. 격은 제끼인데, 정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몰돼서 사주를 보면 사주 못 봐요. 격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어떤 일을 해도 다 해나간다. 해나간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으셔야지 다른 데 막 이런 걸 다른 쪽으로 그냥 판단하고 하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100억대 재산과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